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어, 댓글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통합을 할수 있는가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저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그 댓글에서 어떤 연령대든, 어떤 그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다 호응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뉘앙스로 항상 그 여론이 형성되는 거를 봤을 때이 부분을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가를 반사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뭐, 신차 출시 얘기만, 그 기사만 나오면은 도대체가 좋은 도저히 글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약간 그안 좋은 단어로 현대차 기아를 되게 비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뭐그 뭐, 그 주방에서 쓰는 그 어디에 비교해가지고 도구에 비교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를 응원하는 댓글이 다, 달렸다는 거는 그 주방에서 쓰는 그, 그 도구에 비교할 정도로 싫은 것보다 훨씬 더 그 부분이 싫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에다 알고 있었죠. 아무리가 아니라 대놓고 피해자들은 다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으로 저기 그 파는 거를 어, 잡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 그 컨텐츠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엄청 올라간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올, 그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들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론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그 통인동 앞에서 지금, 어, 거의 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반대해 가지고 지금 뭐피켓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용산으로 옮겨 간다면은 용산에서 앞에서 굉장히 좀 교통이 교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진출 길이 열린 거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되면 은 중소기업한테 적합한 거니까 대기업은 참여하지 말아라. 그건데, 여기서 그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장 그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첫 구매 후 5년 10만 키로 미만 주행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 주고 이거라도, 이거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뭐 10만 킬로 이상 탄 이상 되는 거를 5년 이상 지난 거를 뭐 싸게 살려다 보니까 어 자꾸 여러 가지 막안 좋은 일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고 이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비싸더라도 이거를 산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이미 전담 팀을 구성을 했고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 그리고 기아는 전라북도 정읍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00여 개 품질 테스트 후에 판매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를 이 부분에서, 어, 조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도 이런 방식의 중고차 방식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아예 이제 현대차와는 어떤 분리된, 그쵸?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죠. 현대차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렌터카 업계 1위인 로, 롯데 렌탈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중소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중고차 경매장, 롯데 오토 옥션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 오토 옥션에서 1회에 1,500대 정도의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단일 규모로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고차 경매 플랫폼이 있어서 중고차 사업을 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날수 있어서 이 어, 롯데렌탈도 진출했고요 이인 SK 렌터카도 진출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SK 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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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죠 근데 SK 엔카가 결국에는 엔카 하다가 이게 중고차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돼 버리니까 이걸 팔았어요 그게 바로 K카와 엔카가 N카, 된 것이죠 그, 그 그렇게 되고 나서 갑자기 느닷 없이 하정우 씨가 웃으면서 뭔 저기 뉴스마다 광고가 너무 들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정우 씨 웃음 소리가 자다가도 들릴 정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SK 그룹이그 중고차 사업을 매각해가지고 K카와 N카로 지금 중고차 시장이 양분된 거예요. 근데 이제 SK 렌터카가 대기업 그 진출이 허용되니까 다시 욕심이 나서.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면 어차피 렌터카 사업할 때 렌터카 이제 오래 타고 막 사람들이 막 타고 그 요즘에 뭐 렌터카 사장님들도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별 사람이 다 있다고 제발 시체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그리고 막 놔두고 그냥 뭐 어디다 짱 박아 놓고 계속 안 오는 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방 노후화가 돼요 그래서 렌터카에서 사업 과정 중에서 발생한 중고차 물량을 기존 중고차 업체 도매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중고차 사업 넘긴 뒤에도. 근데 이제 그 진출이 허용되니까 SK 렌터카도 진출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렌탈 업체 1, 2도 지금 그 시장, 시장에 진출한다고 공식 선언하거나 준비 중이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런 그 대표 브랜드 제조사부터 롯데 렌탈, SK 렌터카 같은 렌, 탈 혹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접었지만 도매업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지금 전부 다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연합회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자체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인증 중고차 대상 외 매입 물량은 경매로 넘겨서 그 중고차 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아무리 뭐 우리가 더갈수 있더라도 2.5까지만 하겠다. 뭐 이걸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에 3.6, 2024년에 5.1까지만 가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거는 뭐 저기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중고차 통합 정보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 포털에서 모든 스펙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대규모 시위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서비스 일반노조 경기도 중고차 딜러 지회가 또 시위를 했는데 바로 아까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왜냐하면 5월일일에 이제 새로운 전공이 들어서니까 그쪽에 가서 해야죠 청와대 말고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시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 현대차를 비롯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중소기업부가 되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떤 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이랑 완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근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갑자기 눈없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은 결국 어 단계적이지만 허용이 돼서 그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네, 대기업 중고차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이제 영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존의 그 중고차 사업자들에게 위기.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렌탈 업체들도 지금 앞다퉈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수의 기업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케이카죠. 지금 케이카가 네, 네 아주 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고요. 지금 이케아가 들어올 때랑은 너무나 유사한 지금 흐름입니다. 물론 외, 외국계 기업이었지만.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전부 다그 가구 단지에서 전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가구 업다 망한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샘 미나라와 현대 리바트가 거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지금의 한샘과 현대 리바트가 되었고, 그 당시에 주가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케아가 맥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업이 뭐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닌데 캐파가 아닌데 거기 어항에다가 메기를 넣어버리니까 메기한테 다 잡혀 먹을 것이다. 무슨 망둥어니 송사리니 다다 죽는다 금붕어나 근데 결국에는 메기가 어항에 들어오니까 몸부림을 쳐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그 그 중에 살아남은 그 고기들은 더 커져서 오히려 메기랑 같이 공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메기 효과들 그리고 중그 중고차 단지랑 똑같이 그 가구 단지에서도 다뭐 죽는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혁신을 한 일부 어떤 그 사업자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뭐 K카랑 N카도 지금 뭐 어, 피해를 본다고 처음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그 부분이 왜 나오냐면 현대차랑 그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73.7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가 42, 기아가 31.7. 쌍용차 지금 또 저기 된거 아시죠? 지금 뭐 네. 맨날 인수된다고 하다가 또 지금 저기 좌초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 계약 폐지가 됐죠? 네. 거기다가 르노, 삼성, 뭐, 쉐보레 해봐야 뭐 차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 모델이 있나요? 살게.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현대차 기아 아까 전에 뭐 구매 후 5년 지나고 10만 키로 미만 중고차 판다고 하는데, 그럼 5년 지나면은 모델 다 중고차로 흘러들어오는 거 대부분 현대차 기아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 현대차 기아가 자체적으로 뭐 5년 10만 키로를 제한을 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럼 5년 10만 키로 미만 이 주행 차량들이 원래는 중고차 업계로 흘러들어갈 게 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팔아버리니까 물량을 뺏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자동, 중고차 업체들이 이 부분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물량이 없다. 현대차, 기아가 73.7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가 자기네 거, 자기네 팔면 우리는 그러면은, 어 나머지 그러면 73% 빼고, 거기 뭐 17%에서 그, 별로,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지만, 현대차 기아차를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이러니하게. 그 댓글 다시는 분들도 타고 계실 거예요. 되게 이중적으로 행동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갖고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냐, 브랜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 전체적으로 그걸 생각해야죠 아까 이케아랑 똑같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가구단지가 축소되고 우리 먹을 게 파이가 없는데 다 갉아먹고 죽는다 그것보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은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버렸잖아요 옛날에 대형마트 처음 생겼을 때 그게 한 10년간의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맨 시초가 대형마트였고요 대형마트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동네 무슨 뭐다 죽는다 했는데 결국 대형 마트 들어오고 나니까 매일매일 장을 보기 시작했고 그렇그 당시에 뭐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이런 거 생기면서 까르푸니 다 들어왔잖아요. 생기면서 이제 매일매일 장 보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이 커져 버렸죠. 이케아도 마찬가지로 가구 시장 자체가 커졌어요. 인테리어볼, 인테리어 그 소품이나 인테리어 가구 보려고 매주 한 번씩 가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는데 그게 생기면서 결국 파생적으로 거기서 좀 혁신적이거나 뭐 소비자들에게 꽂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또 거기서 파일을 먹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국. 영세사업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신뢰도 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댓글에서 표출되는 게 결국 뭐예요? 신뢰도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현대차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 뉴스의 댓글에는 왜다 아이러니하게 그럼 그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의 안 좋은 얘기를 달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좋은 얘기를 달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그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현대차 기아에 나쁜 댓글을 달고 있던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뉴스에선 좋은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신뢰도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신뢰도가 현대차 기아 기아의 신뢰도가 아무리 떨어져도 현대차 기아가 진출하려는 중고차 시장의 진, 신뢰도가 그 현대차 기업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양, 이상하게 달리는 거예요. 양쪽이 다르게. 네, 워낙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신뢰도의 문제가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케이카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카 K카 같이, 케이카는 지금 아까 전에 SK 렌터카가 사업을 접은 다음에 SK, SK가 사업을 접었죠. 대기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 뒤에 엔카랑 케이카가 양분을 했어요. 지금. 근데 케이카랑 엔카는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비대면 판매도 했고 왜냐면 이게 항상 딜러와의 어떤 대면 판매 문제에서 불거지는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대면 판매 혹은 뭐 자체 인증, 환불 제도 도입 이런 거를 통해서 중고차 판매업계 1위가 됐어요. 물론 중고차 판매업이라는 것은 판매업 시장은 어느 하나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카가 시장 점유율 4%로 1등이에요. 4%, %로 1등이야, 4%. 4로 1등인데 어쨌든 지금 1당이 1등이다. 그리고 B2C B2C 시장으로 지금 B2C 시장에서 이제 K카랑 n 카가 양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반이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강점이거든요. 비대면으로 성장을 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에서 그 대리점을 통한 중고차 매물 확보는 감소할 가능성 이 크죠. 대리점에서 나오는 그런 중고차 매물들 있잖아요. 시승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은 저기 전시 차량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돌다 돌다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어차피 뭐 전시차든 시승차든 키로수가 거의 안 되죠 그거는 뭐, 뭐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운행을 근데 어쨌든 5년이 지나고 이러면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그거 다 현대차 기아가 팔아버리니까 그 물량이 줄겠지만 전체적인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올라가면 케이카 가는 1등 업체는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하 5년, 5년 10만 키로, 그 다음에 2024년까지 5.1%만 제한하겠다. 현대차가 요렇게 하면 현대차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게 제한을 하다 보면은, 어, 그런그 전에 중고차 시장에서 좀 신뢰를 얻은 것이 어디지? 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인증 품질 인증을 하고 제도를 하고 무슨 통합 정보 포털로 뭐 여기 정보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온라인 그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으로 성장했던 이 K카 같은 업체도 같이 맞불을 놓을 수가 있어요. 같이 기반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먼저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제대로 플랫폼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고차 업체들, 그리고 그동안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그럼 영세 중고차 업체들의 위기가 될 것이지. K카나 엔카 같은 이런 시장 상위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는 기회다. 중고차 시장을 아예 진출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신차를 사자. 이런 이런 지금 경향이 굉장히 크게 쏠리고 있잖아요. 하도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인증되는 플레이어들이 오면은 따라하려고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리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옆에 사람이 거의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쓰레기를 쌓고 쌓아요. 우리, 우리 지하철 옆에서, 옆에서 많이 보시죠? 음료수 캔 누가 하나 놓고 가면은 아니면 아메리카노 컵 하나 누가 놓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몇분 뒤에 가보면은 50개 쌓여있어요. 그거는 거기가 네. 이제 들럽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니까 다 따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깨끗하잖아요. 아무도 안 버려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 뭐 인증 중고차 시장이 아무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신뢰 있는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활약을 해 버리면은 걔네를 안 따라가 안 따라가면 나는 저기 도태되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세지게 되죠. 그리고 수위 업체는 더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케이크 같은 경우가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다. 현대차 기아가 제네시스가 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뭐이 인증 중고차 점유율을 뭐 요구 약속한 것보다 너무 잘돼 가지고 더 늘리더라도 더 늘리더라도 시장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더 본다. 중고차 시장 신차로 관려던 사람들도 중고차로 올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기업들의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이 K 카에게는 레벨을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K 카 관련해서 실적과 좀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뭐 좋죠. 지금 2019년 2021년 확장치까지 나왔는데 많이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케이카가 신규 상장을 했지만 규모가 커요. 지금 1조 1천억 매출액이 나오는데 1조 9천억 2조까지 갔네 지금.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711억. 2019년부터 2년간의 상승세가 두배두 배입니다. 매출액이 두 배가 증가했고요. 영업익은 두배 이상이 갔죠. 지금 두배 가고 플러스 100억을 더 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기술적인 모습이 공략할 결국 약간 기술적인 분석이 타이밍에선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들어 녹아 들어서 사야 할 타이밍이 왔을 때 그거를 포착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밀봉이나 주봉이 지금 전부 이동평균선을 밀집시켜 놓은 가운데 그렇죠? 뜨기 위한 어떤 준비를 딱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수 관련주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맨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왜 미국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는데 한국 반도체는 왜 이럴까? 이런 타이틀 달아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은 어떤 삼성전자나 이런 문제점 때문인데 어쨌든 지수 관련주가 완전히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개별주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수익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다고 현대차가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네 해서 현대차를 택하느냐 아니면 K카를 택하느냐 근데 지금 전자 후자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갈릴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 20개월 선이 붕괴돼서 추세가 깨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 중고차 시장 매매업에 관련된 지금 업체인데 케이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모습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공략하셔 가지고 뭐 4만 원대도 바라볼 수 있다.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83,200원이라는 네. 지금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그게 가능해? 이럴 정도의 목표가 내놓기도 했어요. 미국 중고차업체랑 비교를 했었죠? 네. 그래서 네. 뭐, 골드만삭스를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많이 틀렸어요. 근데 외국계에 그런 봤던, 어, 왜 그렇게 83,200원을 산정했는가의 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카바나랑 비교를 해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중고차업이 먼저 성장을 했던 미국의 카바나의 사례를 들어서, 예. 우리나라 중고차업이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산정을 해본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케이카 실적도 좋고 어, 매수할 적정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